오케이 제오 제오 What I like is 무작정 버스 타고 쏘는 종점 같이 갔다 종점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낯선길을 찾아 다니는 이유 글쎄 처음 보는 것들에 받는 강렬한 인상이 좋은 걸 우연히 걷다 보면 눈에 띄지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감회에 이제 오신 분들 일단 되게 환영하고요. 네, 오늘 네 번째 공감회 익세이러 편이 되었습니다. 네. 래퍼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잘 써요. 이제 빨았다고 하는데. 보여지는 반응 같은 게 당연히 이 래퍼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쓰레기건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쓰레기 건져내듯이 누가 건지는 거예요. 건졌는데 들어봤는데 아 생각보다 괜찮다. 조용조용하고 좀 소울풀하고 재즈틱한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4번 트랙이랑 뭐 5번 트랙이랑 이렇게 좀 포커스라고 외국에 이제 재즈 네, 팀이 재즈 힙합한 팀이 있는데 그 사람 그 뮤지션의 비트를 제가 3개나 썼어요. 18 트랙 중에서 그래서 안 되면 캐릭터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하면 내가 담을 수 있는 사진과 그 세상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이 열려있는 강의성을 못 받고 힘들이려나라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고요. 나이가 저보다 한 두 살이 많아요. 되게 동질감을 느껴요. 그 생긴 거 이런 거 말고 저도 군대에 관한 얘기를 다뤄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면은 좀 그런 거 같아서 좀 얕게 접근했는데 All the 짬지 이 병일 병 상병장 똑같이 Whatever you will level is 어쨌든 다 군발이 2013년이 오지 않는 건 너도 알지 하이브리드 1리터로 18km 달리는 이 시대 너 나올 땐 없을 걸 차에 바퀴 거린 사람이 탄 your cars will fly like a G6 네가 입대 전 따랐던 일종 면허는 다 meaningless like 사실은 이 대본이 지금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그 엑세이러가 10가지 질문을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제가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게 웃음기 싹뺀 이런 어떤 학술적 세미나 같은 약간 네, 이런? 제가 그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적어드렸잖아요. 네.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안 물어봤어요. 네. 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챕터 8 믹테이프를 이제 내고 나왔는데 굉장히 제 쉬운 발음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건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고 믹테이프를 내게 된 이유가 뭔지 네. 제가 그 아우라 씨랑 벨트픽스 동생들한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믹테이프 내지 마라. 이거 완전 죽은 시장이다. 진짜 레도션이라고. 차라리 네가 믹테이프를 낼 열정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EP를 내든지 아니면 앨범 작업을 하는 게 더 낫다. 네 가사가 아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 믹테이블 그것도 굉장히 볼륨이 크게 18트랙이나 되는 그런 네. 예, 믹테이블 들고 나오셨는데 네. 어떤 이유인가요? 네, 제가 일단 믹테이블 하게 된 이유는 제 주도하에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도하라는 말은 제가 비트도 되게 편하게 고를 수 있고 제 얘기 듣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따뜻해 보시겠는데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 일단 선택의 폭이 되게 넓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제가 원하는 어떤 느낌의 곡들을 내가 듣고 그 곡을 바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인스트루멘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해 보고 싶었던 그런 거를 다양하게 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믹스테이프라는 걸 내고 싶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믹스테이프가 무료 앨범이기 때문에 무료 앨범으로 이제 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일 쉬운 수단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진짜니까? 네, 저의 랩이랑 어떤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믹스테이프인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내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네, 그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제 크리틱이 필요해요. 네. 누가 살까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하겠어.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제가 내잖아요. 네. 내면은 네.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번에 자박을 하면서 네. 뭐 어떻게 중점을 뒀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밑에서는 특별히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 네. 믹스테이 가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가사에 어떤 면을 진지하면 네. 네. 진지한 어떤 면 굉장히 스피프하고 네. 아주 편안하게 랩을 구사하는 그런 MC잖아요. 굳이 계열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아는 아시는 지금만 하는 이런 저희 얼라이브 뮤지션들 사이에서 그렇게 제 이미지가 잘했나 보죠? 랩을 자랑하고 제가 랩을 도전해 볼까요? 랩을 그냥 스킬풀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스킬 되게 랩을 스킬 잘한다고 얘기 안 했고요. 네, 보통 그냥 이렇게 빠른 랩을 구사하는 MC들에게 예의상 하는 말이 스킬풀한 랩을 한다. 네, 이런 말들을 보통 많이 하고 나는데 아니면 느린 랩을 구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그룹만 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는 네. 가사 내용이 제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방향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랩에 대한 실력을 네. 굉장히 더 이렇게 돋보이게 사람들에게 내가 랩을 이만큼 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랩들이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의외로 가사들이 굉장히 좀 지지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외롭고 네. 뭐 군대 나와도 짱지 뭐 이런 거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예 아까 전에 또 이 질문이 이제 내가 그거랑 내가 마찬가지고 네. 그 봉의 선상에 있는 건데 네. 믹스테이프라는 퀄리티에 대해서 그거가 있는 거죠. 믹스테이프를 자기가 열심히 만들면은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믹스테이프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규로 이렇게 냈을 때는 욕먹지만은 네. 믹스테이프니까 봐줄 수 있는 만한 퀄리티고 믹스테이프니까 이런 얘기를 다뤄도 괜찮다.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하고 싶었고 그리고 평소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도 넘어간 거를 다 곱씹어서 말씀드리자면 뭔가를 해야겠다고 만드는 앨범에서 제가 재미를 못 느꼈어요. 뭔가 좋아서 하는 건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가사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적은 트랙도 많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원래 또 스케이트 형이랑 원앤치원 프로듀스 앨범을 내려고 했었는데 네. 그 앨범도 접히게 된 것도 스케이트 형이랑 같이 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었나 보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했던 목표는 정말 네. 큰 뜻을 품고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괴리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풍이 네. 이때 내렸는데 듣는 음악이 바뀌니까 지금 이 음악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있었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그 트랙에서 잘 안 묻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트 초이스도 믹스테이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찌질함이 저거든요. 네. 근데 스웩이라는 게 내가 존나 멋져. 나는 랩을 잘해. 나는 비싼 차 끌고 다니고 여자 많아. 이게 스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외국 래퍼들은 그런 삶을 사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스웩은 저를 보여주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돈이 아니고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고 내에 대한 이상이고 내에 대한 자신감이기 때문에 네. 그걸 스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랩 잘한다는 트랙보다는 제 삶을 보여주는 게 스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믹스테이프에 담았어요.